카메라 모듈 검사장치 분야에서 압도적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석권한 하이비전 시스템. 그 중심에 최두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 창업 6개월 동안에 13가지의 제품을 개발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는 20시간 이상씩 연말까지 장기간 일해봤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이윤이 됐겠구나 했는데 2천만 원이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창업과 사업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업 초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최두원 대표이사.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되기 시작했고, 이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기지개를 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 찾아오더라고요. 2009년도 초에 모든 상환금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났더니 5천만 원이 채 남지 않더라고요.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상환금을 납입해야 했고, 바닥이 드러난 자본금. 대표를 포함해 전 임원들이 연봉을 삭감하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 스마트폰 카메라 검사장비 납품 제한을 성공으로 이끈 과감한 그의 결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직접 연구개발 인력을 진두지휘하며 밤낮을 잊은 채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최두원 대표이사. 이 같은 열정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불과 몇 년 만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공급 부문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굴지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에도 하이비전 시스템의 기술이 들어가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화려한 드론 군무로 세계인의 감탄을 샀던 3D 인식 카메라 역시 100% 하이비전 시스템의 검사 설비를 거쳐 조립되었습니다. 저희 하이비전 시스템은 영상 처리, 또 신호 처리, 모션 제어가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의 근거를 봤을 때 그 기술이 그대로 3D 프린터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상 처리, 거기에 이제 비전 인식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기술 역시 3D 스캐너에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3D 프린터 분야를 주식회사 큐비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드론, 스마트 팩토리 등 활용 가능성이 무한한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동 제어 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기술 개발의 목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없던 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좀 더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고 개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기술의 진보에 발맞춰 나가는 기업. 글로벌 넘버원을 향한 최두원 대표이사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